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동구 신암동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인근에 수익률이 아주 좋은 건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올 리모델링을 통해 한골탈퇴한 건물입니다. 우선 지도로 살펴보시면 오늘 건물은 동구청역까지 170m 거리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4호선 순환선이 확정이 되어 더블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남서쪽 300m 거리에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신세계 백화점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또 신암 1구역부터 19구역까지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 공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1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3호실과 투룸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에는 투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투룸 6가구로 전체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또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금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향후 재개발의 소지도 충분한 지목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오늘 건물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매매금액 절충 전 20.1% 나오는 건물입니다. 요즘 수익률 이만큼 나오는 건물 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수금액 2억대로 이자 공제 후 순수입이 436만원 나오는 매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현장에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신암남로 대로변이 되겠고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정면으로 약 100m 정도 가시면은 바로 앞에 동구청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반대편으로 여기에서 약 200m 정도 가시면은 저는 지금 바로 앞에 동대구역이라고 입간판이 보여지는데요.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약 200m 정도 가시면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정말 위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대로변에서 여기에서 이 골목길을 따라서 바로 뒤에 바로 첫 번째 블럭에 오늘 건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90m 정도 가시면은 오늘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진입로는 10m 통과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도 10m 통과도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로변에서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도 들어올 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로변, 제가 걸어왔던 대로변에서 바로 뒷블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소개해드렸고요. 자, 조금 더 가서 골목길 내거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목길 내거리까지 지금 현재 걸어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 내거리 코너에는 바로 또 CU 편의점이 24시간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상가 건물 지금 현재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이 또 들어서게 되면은 골목길 환경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골목길 내거리에서 바로 우측으로 세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대로변에서 여기까지는 약 60m, 그리고 또 골목길 내거리에서 오늘까지 오늘 집까지는 30m,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약 90m 정도 들어오시면은 오늘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정말 좋은 곳에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고요. 자, 건물 외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건물 전면은 스타크 블랙스와 파브릭돌,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계단실인데요. 계단실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건물 외관 모습도 굉장히 투명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 바로 앞에는 10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진입할 때도 굉장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창호 쪽으로 보시면은 창호 쪽 정사각형으로 또 철판을 사용해서 비가 스며들지 않는 효과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주차장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차 차단기를 사용해서 외부인들 통제하게끔 이렇게 주차 차단기도 완벽하게 설치를 잘 해놓았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로 칠을 잘 해놓았고요. 그리고 주차장 끝에 보시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1층에 주차장 외에 근린생활시설 1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듯 근린생활시설이 한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주차 5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뒤쪽에 보시면 주차선 이렇게 2대가 꺼져 있습니다. 공구상에는 7대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차가 한 대 또 세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면에 한 대하고 전체 안쪽에 8대, 전체 9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창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해서 그 밑에는 보시는 것처럼 센서등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오늘
왼쪽에 상가 건물 공사하는데 소음이 좀 심하네요.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들어섰고요. 현관문 들어서면 보신 것처럼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앞에 아크로 이제 현관판도 굉장히 잘 해놓았고요.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무드등까지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좌측으로 보시면 또 CCTV 모니터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고요. 2층 창고 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센스등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도 창고 쪽으로 쭉 가면서 센스등이 굉장히 많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서면은 첫 번째 센스등에 불이 들어왔고요. 자, 들어서자마자 바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온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제일 안쪽에 사는 세입자들도 다른 집에는 보통 보면은 센스등이 한 개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안쪽까지 복도가 길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점도 있는데 오늘 건물은 전체 들었을 때 바로 이렇게 한꺼번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복도 쪽에 바닥에 보시면은 바닥에는 코팅 에폭시로 구성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 쪽에는 탄성 코트로 이렇게 구성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방문마다 문에는 아이보리 색깔로 벽면 색깔과 굉장히 잘 어울려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측,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우측 벽면 쪽으로 보시면은 갤러리에 온 느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면 쪽에는 미술품들, 액자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 깔끔하게 이렇게 잘 걸어 놓으셨어요. 흡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과 푸른색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문과 문 사이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 층층마다 보시면은 앞서 제가 1층에서 설명드린 대로 복도 쪽에는, 복도 계단실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통창 사용해서 복도도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합니다. 투룸 6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복도가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갤러리처럼 이렇게 그림들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4층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투룸 6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은 주인이 정말 복도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눈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건물 사진으로 또 방 안쪽에 인테리어 굉장히 잘 해놨는 모습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뼈대만 남겨놓고 전체 올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신축하고 맞먹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공간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만큼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연면적이 199평입니다. 지을 수 있을 만큼 꽉 채워서 다 올라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9단위로 대지 면적이 84평인데 84평보다 훨씬 넘는 건물 연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은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정면에 보시면은 신세계 백화점이 바로 앞에 코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장인 수가 어마어마하죠. 그 직장인 수만 해도 오늘 건물 이 동네에 소유층으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오는 건물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건물이 멸실이 되어서 공급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복도로 나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근린생활시설 4호실과 투룸 15가구로 전체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277제곱미터, 구단위로 83.9평, 건물 연면적 658제곱미터, 구단위로 199평, 사용승인 2001년 9월 4일 사용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올 리모델링을 통해 한골 탈퇴한 건물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에 속해 있고요. 매매금액 20억, 융자 6억 9천, 보증금 10억 5천, 인수금액 2억 6천, 월수입 700만원에 은행이자 26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43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건물 소개해드려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오늘 건물 영상을 찍으러 오면서 오랜만에 괜찮은 건물이 나와서 두근두근 하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금액이 2억대입니다. 2억대로 이자 공제 후 436만원. 정말 오늘과 같은 건물은 앞으로도 없을 매물이니까 하루라도 일찍 나오셔서 구경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매매금액 절충을 한다면 인수금액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투자 대비 수익률은 또 훨씬 더 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재가 아주 많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인근에 위치한 리모델링된 다가구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